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경상북도 문경시입니다. 문경시의 신형국 시장님 잠깐 만나뵈러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1년 전에 오미자 축제 맞습니다. 그 축제 취재하러 왔다가 우리 시장님 모시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년 만에 우리 아미고 또 고성구TV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시는데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경시장 신현국입니다. 늘 그 유튜브에서 우리 고성국 선생님을 보고 또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늘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문경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시청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 여기 직원분들이 휴일날도 반납하고 또 나오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와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가 뭐 방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고성호TV 사정상 지방에는 주말밖에는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오자마자 이거 내주시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오미자. 아 오미자 차요. 예, 문경이 뭐 오미자의 고장이고 예. 저희들이 원래 그 동로라는 데가 담배 예.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아 동로면 예, 동로면에서 이제 그 담배 대체 작물로 오미자를 시작한 것이 이제 오미자의 주산지가 됐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오미자 축제를 우리가 매년 하면서 네. 오미자 홍보가 돼가지고 예, 지금은 많이 이제 유명해졌고 뭐 이제 유럽 수출까지 길이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유럽에 수출됩니까? 예, 수출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뭐 유럽 아니라 어디라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 그래가지고 곧 아마 9월 달 되면 1차로 선적을 하기로 되어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저희가 말씀하신 그 동로면 쪽으로 해서 문경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 이제 문경시 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딱하니 간판이 아주 빨갛고 그 탐스러운 오미자 그림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개 위에 그 동로는 오미자가 랜드마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 예. 그거를 보는 순간 아 오미자의 동네도 들어왔구나. 예, 예, 예. 그 축제가 농산물 축제도 여러 군데서 합니다만은 네. 동로면은 문경시 중에서도 가장 그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서도 아. 오미자 축제를 동로에서 하는 이유는 산지에서 축제를 한다는 그렇죠. 특징을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그 길이 협소하고 또 예. 그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또 이 지금은 이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네. 또 이제 축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꽤 오래 전에 한 예, 예. 20년 가까운 전에 그 문경 오미자 그 동로면 쪽으로 예, 가서 예. 산 적 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길이 좁은데 뭐 차들이 밀리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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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예, 예. 요즘은 이제 안 그런가 보네요. 요즘은 이제 많이 우리가 대비를 했고요. 이제 뭐 소통도 이렇게 이게 서로 순환하는 길도 예. 만들고 주차장도 좀 확보해서 지금은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오미자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푸대로 사가거나 아니면 예. 큰 플라스틱 병 이런데 예. 오미자하고 설탕하고 넣어서 그렇게 예. 해서 사가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은 잘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 안 갖고 오면 그거 아니면 아무리 택배로 하든 그러니까 택배가 가능하구나. 예, 택배로 하면 됩니다. 예. 그 우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안세진 아미고님도 아미고 저 이 오미자 농장 하셔가지고 예. 거기 가서 잠깐 현장 농장 취재. 문경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어, 예, 예. 그래서 시장님도 유명하시겠지. 아, 아닙니다. 저보다 오히려 우리 대표가 서울 쪽에서는 유명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예. 근데 오늘 가서 농장 가서 보니까 아, 진짜 탐스럽던데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새빨갛고 예, 예. 그래갖고서 예. 따주시길래 저는 맛있을 줄 알고 나 저는 이것만 먹으니까 아직도 입에 쓴맛과 이런 맛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 열매 하나에. 근데 그 뒤끝이 딱 그 좀 써지만은 약간 뭐랄까 뭐 신비롭다 할까 예. 그게 그 오미자의 뭐랄까 매력이라 할까 네. 그리고 어떻든 오미자는 뭐 동의보감에도 나오지만은 또 많은 어떤 신체 부위에 그 효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것이 효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됐고 아, 좀 신비로운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거 하고 또 이 오미자의 농사지도 형태가 보통 다른 그 작물하고는 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농사 짓기도 좀 까다롭고 네. 또 이게 연작이라고 해서 매년 같은 데 지으면은 또 수확량도 떨어지고요. 휴경해야 된다면서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오미자 농가가 일부 조금 뭐랄까 좀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고 네. 저희들이 거기 걱정입니다. 이제 수요는 많이 확보하고 또 아하. 수출까지 길을 열어놨는데 예. 정작 오미자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네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 대책을 세우고 또 이게 작목이라든가 재배 방식
음식에 대한 문제 이렇다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자는 문경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생산량도 제일 많고 또 오미자 연구소가 있는 곳은 문경이고요. 아. 농촌진흥청조차도 오미자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저희는 오미자 주산지로서 네. 또 오미자 축제를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 문경밖에 아마 다른 나라에도 없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미자 아하. 축제하는 곳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은 뭐 워낙 그 건강이 트렌드가 되고 예. 이게 건강하고 맛있다 그러면 유럽 아니라 미국 어느 시장도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 때도 이 보면서 네. 분명히 기침이나 감기 들었을 때 오미자 차를 먹으면 조금 빨리 낫고 효능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약리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검증을 못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러시구나. 있고 이게 분명한 거는요 오미자를 이렇게 오미자 청을 하고 나면 짜고 나면은 이제 찌꺼기가 남거든요. 예. 이 찌꺼기를 이 돼지나 이게 가축한테 먹이면요 이게 아주 엄청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미자 그걸 우리가 오미자 돼지라고 지금 이제 오미자 돼지인데 굉장히 그 맛도 좋고요. 그리고 그 되게 첨가하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만 더 첨가하면요. 돼지가 죽어버립니다. 아, 너무 그 정도로 이게. 약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강한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적당한 비율을 하면은 오미자 돼지고기가 아주 아하, 육질도 그렇구나.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럼 사람이 진짜 독하긴 독해. 독한 거. 돼지도 못 견디는 거 우리는 더 진하게 마시자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게 오미자 효능이 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도 나타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제약 쪽에서도 하지만은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접근하면은 맞아요, 그 대안이 맞아요. 오미자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안세진님이 만드신 오미자 청 있잖아요. 계속 그거를 저는 희석한 건 줄 알고 한 두 잔을 꿀꺽 마셨다가 네. 방송 중에 예. 방송 두 시간 생방송 중에 취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워낙 맛있으니까 그래요. 오미자 축제 언제 하죠?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합니다. 13일에서 추석 직전이 아 네. 그렇구나 네, 예. 추석 직전이면 금토일입니까? 금토일이죠. 아 금토일 예. 그때 또 한번 오시죠 뭐. 예. 아이고 근데 그 축제 전에 이걸 방송을 보내드려야 더 많이 들어오시니까. 엄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예. 몇 분 정도 외지에서? 그 워낙 지역이 좁은데 한번 축제 하면은 대개 그래도 한 뭐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적은 예. 지역에 그래도 3일간 축제하면서 그래도 아하. 많은 인파들이 오시고 네.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어가지고 오미자 네. 축제장에는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예. 또 좋은 또 양질의 우리 좋은 오미자를 살 수 있으니까 말 잘하면 조금 더 주고 요즘은 다 정액의 정량이라 가지고 그 좀 이렇게 저 이 흥정하는 맛이 없어. 그건 그렇습니다. 한 조금만 더 주세요. 뭐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축제장에 오면 그게 돼요. 축제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경을 참 좋아하는데 저게 차사발이죠. 예, 차사발입니다. 아, 네, 저거 진짜 좋아요. 아,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 오시기 전에 예. 팀장님한테 제가 저 가져가도 되냐 그랬더니 예. 갑자기 아니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야. 진짜 가져가도 돼요? 아니 저거는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등록이 돼 있는 거여서 등록 안 된 걸로 안 된 걸로 이따 가실 때 저 기념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차사발이 정말 좋아요. 예, 제가 예. 일본에 지난번에 갔을 때 차사발 얘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일본인들이 정말 차사발을 예. 대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이도다환이라고요. 저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일본의 국보 26호인가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작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문경의 작가 선생님 중에 천한봉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천 선생님이 그 이도다환 그 국보 26호를 가장 잘 재현하는 분이라고 해서 그렇겠구나. 천한 선생님 계실 때는 예. 일본의 관광객들이 버스로 계속 아, 그 작가 선생님 뵈러 오고 그래서 국내보다도 천한봉 선생님은 일본에서 더 유명한 작가 그러니까 일본이 말차를 예, 굉장히 예. 고급이라고 예, 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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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차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 저 차사발에 딱 해서 예. 그거를 그렇게 막 예뻐 갖춰가지고서 예. 그렇게 대접하더라고요 예, 저는 문경 가면 그냥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걸 그게 임난 때 임진왜란 때 우리 예. 도예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이제 가셔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그 도공 중에서 한 조선 도공 중에서 일본의 그런 어떻든 이도다환하고 이런 막사발들을 아마 예. 지금까지 계승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가 우리 한국하고 아직까지 연결돼 예. 있고 그중에 그 가장 전통적으로 옛
방식으로 그 장작 가마에다가 옛날 망댕이 가마에서 네.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문경만 아직도 하고 아직도. 있습니다. 저런 도자기들이 전부 지금도 가스를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하, 예. 저 장작을 해서 이렇게 망댕이 전통 가마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전통 가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은 좋고 좋은데 뭐가 나쁜가 하면은 이 불의 온도라든가 이것을 일정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품들이 일량하게 나오지 않고 성공작이 성공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이 이제 비싸고 하는데 그렇죠. 왜 이거 도자기가 이렇게 비싸냐 그러는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이게 장작가마로 저는 하면. 사실 저 어릴 때는 그분들은 왜 명인들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깨버리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아까운 거야.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거 이렇게 깰 때 보면 저거 놔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지 말고 제발 하나만 좀 주세요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본인의 자존심이고 예, 그렇죠. 본인의 그 예. 예, 그 아주 그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신 분들. 네, 제가 그 동로 쪽으로 올 때 방곡 도해천 지나고 예, 단양에 단양하고 문경이 도자기는 뿌리는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개만 넘으면 단양이고 하니까. 그렇죠. 예, 예. 뭐 단양인지 문경인지 모를 정도로 경계에 예, 도해천도 예. 있고. 일로 문경으로 들어오면 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여기저기 산재 예, 있어요. 지금 작가 선생님이 한 50분 가까이 됩니다. 전통 요가. 네, 그분들이 대부분 다 저 차사발. 예, 지금 예. 차사발 하면서 요즘은 이제 또 생활도자기 쪽으로도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데 우리는 네. 생활도자기로 가더라도 그 가스나 전기를 쓰지 않고요. 네. 그 장작가마로 한 방식으로. 아, 장작가마가 진짜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예. 전통은 계속 고수하고 있고 우리 이거 우리도 이제 오미자 축제 말고 봄에는 또 차사발 축제 합니다. 차사발 축제 봄에 하십니까? 아, 예, 봄에 합니다. 봄에 예. 할 때도 기본 요건이 그 장작가마에서 한 분만 여기서 예, 참여할 수 있고 예, 예. 그렇게 고집스럽게 뭘 좀 해야 딴 데랑 다르게 뭐가 되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경세제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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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문경세제 쪽이 워낙 걷는 길도 좋고 예, 그 여러 예. 그 이 박물관도 있고 예, 예, 요 차사발 예. 그 박물관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문경세제는 계속 우리 저 관광객들 많이 오고 예, 많이 오고 1년에 그 관광객들이 거의 뭐 300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 지금도 그러네. 계속 늘어나고 예. 있는데요. 좀 기대해 줄 수 있게 이제 케이블카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경세제에다가 그래서 뭐 이 세제를 지키는데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한다는 얘기가 예.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길도 보존하면서 또 이 정상 부위에는 케이블카를 나와가지고 또 많은 외국 관광객과 또 아하. 세제의 입체적 관광을 위해서 지금 케이블카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2-3년 있으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제 꼭대기까지? 예, 주월산이라고요. 예, 주월산. 그, 저, 세제 올라가는 우측 산이 주월산입니다. 아.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가다가 서울 가시다 보면 우측편에 이렇게 병풍처럼 된 산이 있는데 아하. 그것이 주월산입니다. 그 주헐 예. 주인 주자에다가 예. 헐할 때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케이블카를 준비하고 있고 알겠다. 2년 3년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예. 또 세제 명품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금년 말에는 지금 판교에서 출발한 KTX가 개통이 됩니다. 아, 여기로 예, 부발 충주를 거쳐서 문경까지 오는데 아. 이미 공사 다 끝났고요. 그렇군요. 11월 말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이제 케이블카 사업은 뭐 20년 30년 추진해도 이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예, 예, 예.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그 설악산 오색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 여기 문경은 1년 6개월 만에 영향평가 완료했습니다. 제가 환경부 대단하시네요. 환경부 출신이고 아, 그렇구나. 환경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10년 전에도 문경에서 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환경단체 분들이 환경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그렇습니다. 저 듣고 있다가 끝부분에서 네.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죠. 케이블카가 왜 환경을 문제시킵니까? 케이블카가 수질오염 시킵니까? 케이블카가 대기오염 시킵니까? 케이블카가 토양오염 시킵니까? 케이블카가 쓰레기 많이 발생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관의 문제인데 경관은 우리가 노선을 잘 선택하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경관 훼손이 최소화할 수 있고 네.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산을 덜 훼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방법도 방법이고 특히 이제 문경은 산이 80%가 넘습니다. 아, 네. 산을 이용하지 않고 문경이 살 길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환경 뭐 저도 환경부 출신이지만은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경의 케이블카는 지속 가능한 케이블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 노선 선택까지도 경관 문제까지도 문제시 삼는다면은 그 여러분들 서울서 그러면은 오셨습니까? 서울 차 안 타고 다니십니까? 우리가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범주로서 이제 케이블카는 이미 아하. 환경 논쟁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뭐 스위스에 가도 뭐 융프라 가도 케이블카 그렇죠. 있고 중국의 장가계 가도 있고 세계 명소에는 다 케이블카가 나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지금까지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낡은 생각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그분들도 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2년 전에 제가 다시 세 번째로 이제 시장이 돼서 케이블카 추진하니까 이번에는 뭐 별로 이렇게 제 얘기에 공감을 해서 그런지 또 그런 제가 반대가 반대해도 소용없다고 제가 반대해도 해서 그 강행했을 겁니다. 아니, 그럼요. 이게 시장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할 때 그거 다 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산을 타고 등산하시는 분들 등산 인구가 정말 천만이 넘으니까 뭐 그분들 다 존중하는데 주울산 같은 정말 명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약자들 장애인들은 정말 그림의 산이거든. 그렇잖아요. 그거를 케이블카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면 그걸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 케이블카는 그런 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싶어요. 저는 케이블카를 해야 되겠다고 확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문경이 이제 옛날에 광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그냥 공동화 현상이 딱 일어났거든요. 광산이 뭐 고령토? 아닙니다. 광산, 석탄. 석탄. 석탄하고 흑연이 주인데 그런데 지금 폐광 다 폐광됐죠. 그거 저 어디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데 골프장도 하고 맞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산업으로 한 게 관광이거든요. 근데 관광이라는 게 참 뭐 돈도 잘 되는데 지표를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해 문경 세대를 포함해서 관광객이 전체 숫자는 500만이 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500만이 다녀갔으면 근데 평균 체류 시간이 4시간. 그냥 지나갔다. 평균 한 사람당 와서 쓰고 가신 돈이 3,000원. 아이고. 그러니까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갔다는 얘기는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성을 했을 때 그럼 왜 그렇지? 뚜렷한 관광 상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 하루 정도라도 체류할 만한 그런 상품이 없다는 냉철한 반성을 그렇죠. 하고 그래서 행계 케이블카하고 케이블카도 우리가 이제 대개 2km 정도 삭도 길이를 하면은 대 투자 금액이 한 7,8천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디는 가면은 대박이 나고 사람들이 많고 어디는 가면은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뭔가 명품, 뭔가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면 평범한 케이블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뭐 국내 최고가 아니라 장가계라든가 스위스 융프라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빅3 또는 탑10에 들어가는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그 소신을 갖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주울산 케이블카는 아마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2년? 3년이요? 아, 2년 반 정도 있습니다. 2년 반. 2년 반이면 아니 시장님 임기 마치고 나서? 임기 끝물에 배워 중간인데 그럼 그때 가서 중단되면 어쩌려고요? 그러면 또 시민들이 또 뭐라 그러시겠죠? 그거 마무리할 때까지는 시장 계속 하셔야지. 그런 역시 워낙 빠르시니까. 아니 그거 완공되면 시장님이랑 손잡고 다시 촬영하면서 그 줄상 테이블 한번 타고 싶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오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지방이 인구 소멸 때문에 어느 지역이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우리 문경에는 지금 인구가 7만 정도에서 거의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한 해 태어난 인구가 지난해 210명입니다. 사망은 960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영호남의 경우는 인구 소멸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중앙경찰학교가 충주에 있습니다. 경찰 이 보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2중앙경찰학교의 신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공모를 8월 2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래서 저희 우리 문경 시민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를 염원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조끼를 입고 서울까지도 이제 이 조끼 입고 다니려고 하고 있고 경찰과 문경 시민은 하나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를 염원합니다. 이거 이제 스피커를 붙이고 다니시는데 시장님부터 안 그래도 여기 들어오니까 플래카드가 막 붙어 있더라고요. 제2중앙경찰학교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거 언제 결정돼요? 뭐 지금은 알 수는 없는데요. 되게 1차 이제 좀 뭐랄까
좀 스크린이랄까 그게 한 9월 정도 되고 한 10월이나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마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예. 임박했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어디 경쟁해요? 신청한 데가 40개 시군이 넘습니다. 어이구. 전국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빼고 네.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다 시군이 있다. 40개가 넘는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이거는 저 시장님과 시민들의 힘으로 예. 유치해야 되지만 예예.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 좀 써야 되겠는데. 써야 그렇습니다. 임의자 의원이죠. 예, 임의자 의원입니다. 예, 행안위로 가라 그래야 되나? 지금 맨날 한 번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예예. 예. 예. 그건 뭐 이미 저 분과위원회는 결정이 됐고 예. 지역구 의원님이나 당연한 것이고 예. 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또 이게 좀 고려돼야 되고 현재 중앙경찰학교가 충주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수진이라든가 이제 제2경찰학교도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중앙경찰학교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후보지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지금 20분 거리입니다. 아, 그렇게 충주와 문경은 경계지역이거든요. 아~ 물론 경상도하고 충청도지만은 사실상 경계지역이라서 그 지금 중앙경찰학교하고 아, 우리가 후보지를 했는데 하고는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선 돈은 달라야 돼. 제일 중앙 그러니까 경찰학교가 충청 북도에 있는데 그것까지 충청도 어디로 가는 건 좀 다른 도에서 좀 서울이 아니잖아요. 예, 예. 저도 그래서 그래서 경상북도. 예, 그런데 예, 예. 가깝기는 무지 가깝네. 20분. 가깝습니다. 어. 저희는 감히 뭐 문경은 국토의 중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고 네. 있고 실제로도 뭐 우리 문경이 이제KTX 들어오고 하면은 전국에서 거의 2시간 거리로 국토의 중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2중앙 경찰학교가 유치가 되면 학생 규모가? 그 보통 1년에 연수받는 분들이 뭐 5천 명 가까이 된다고 아하, 그럽니다. 그리고 예. 상주 경찰관도 좀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저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을 잘 해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이 저 우리 신영국 시장님 문경 시장 하시는 게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예, 예. 그런데 임기로는 이게 세 번은 연속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죠. 두 번 하다가 또 중간에 뛰었다가 네. 새로 했으니까 이 법률적인 그것으로는 이제 처음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처음에서 예, 예. 앞으로 세 번. 지금부터 세 번.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까지 곤란한데. 50대가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8년간 문경시장을 하다가 예. 잠시 좀 공백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장 하시잖아요. 예, 예. 시장해서 2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해보시니까. 이제 그 뭐랄까 다시 해보니까 역시 이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좀 고쳐나가고 또 나이랄까 이게 좀 한 게 단점도 있는데 좀 뭐랄까 세상을 보는 네. 눈이 좀 폭이 좀 넓어졌다 할까 또 뭐랄까 직설적으로 제가 성질이 급하고 화를 많이 내는데 화도 좀 덜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좀 입체적으로 좀 보는 것 같다 네, 그래 네. 생각하고 있고 뭐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늦춰야 된다 이런 완급 조절이 조금 전에보다 좀 나은 거예요. 역시 그거는 오랜 저 경험 예, 예, 연륜에서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젊어서 시장 처음 되면 진짜 막 의욕 만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충우돌. 예. 제가 두 번 시장할 때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제가 중간에 이제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참 급해서 일을 하는 욕심은 좋은데 네. 말을 심하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한 하하. 후회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까지 좀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안세진 회원님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인구 7만을 어쨌든 버텨내고 계신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3만이 안 돼, 뭐, 이런 그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주 보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오미자도 그렇고, 찻잔도 그렇고, 문경세제라고 하는 정말 천혜의 관광자원도 그렇고, 그걸 케이블로 해서 주흘산. 이게 진짜 명산입니다. 거기를 노약자들이나 장애에 가지신 분들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전체적인 이런 거를 이제 보통 행정 지방 그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 신형국 시장님 지금 이제 세 번째 하시니까 온갖 쓴맛 단맛 다 보고 막 진짜 오미자 같으네. 이렇게 해서 문경 시민과 함께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문경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은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입니다.
40군데 가까운 이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문경 씨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고성TV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모로 오늘 이 문경까지 또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애독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고성국 앵커님의 그 정치 철학을 늘 존경하고 앞으로도 문경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저도 문경 발전을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수 부분도 성공해야 될 거고 지방도 또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상북도 문경, 경상북도 문경. 예전에는 진짜 교통 오지여가지고 참 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통팔달입니다. 정말 쉽게 전국 어디에서나 올 수 있는 우리 한반도의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문경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 번씩 꼭 들러주시되 한 번 오시면 4시간 이상은 좀 길거리 먹거리가 참 좋거든요. 예, 그렇게 문경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신형국 문경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